이번 FTA에 따른 분야별 기상도를 알아봤는데요. 전문가 사이에서도 평가가 가장 엇갈리는 분야가 바로 석유화학입니다. 최대 수혜주가 석유화학이란 분석부터 일부 주력 품목이 대상에서 제외돼 실속이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서강대 화학과 이덕환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석유화학 분야는 IT와 전자, 자동차, 철강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인데요. 우리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나 특징부터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석유화학 산업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간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석유화학 산업은 좀 구조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원유를 수입해서 그걸 정제해서 휘발유, 등유, 항공유, 윤활유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석유 제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석유 제품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원료 물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 보통 우리가 유화 제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를 생산하는 산업이 있고, 그다음에 석유화학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합성수지, 섬유, 플라스틱 이렇게 우리 소비자들이 직접 사용하는 화학 제품을 만드는 산업하고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석유화학 산업은 복잡한 구조만큼이나 또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한중 FTA 체결 내용 분석을 보면 석유화학이 최대 수혜주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좀 반가운 마음에 그 내용을 읽어봤는데 네. 그렇게 선뜻 동의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그 석유화학 제품을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중국이 한1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수출, 무역 상대국인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항공유, 아스팔트, 벙커스유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이 부가가치가 높은 고부가가치 화학 제품들을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이 무역의 대상이 되는 제품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 희비가 엇갈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 FTA 타결에서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타결한 게 아니라 즉시 개방하는 일반 품목하고, 그 다음에 15년, 20년 내에 개방을 하게 되는 민간 품목, 그리고 양국이 서로 아주 민감하게 대응하는 초민간 품목, 이런 것들로 나눠져 있는데, 네. 이 석유화학 제품들은 이세 그룹에 다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그 어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한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상황도 복잡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석유화학 수출 품목 가운데 파라자일렌과 탈레프탈산 등은 제외가 됐습니다. 용어가 생소한데요. 석유화학 산업에서 중요한 소재인가요? 트레프탈산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대표적인 이제 석유 그 정유 공장에서 생산한 석유 제품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파라자일렌하고 트레프탈산은 전부 폴리에스터라고 하는 합성 섬유를 만드는 원료입니다. 이런 원료들이 스타이렌도 있고 아크릴로 나이트릴도 있고 부타다이엔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이제 특별히 이 합성 섬유하고 관련된 원료 물질이 제외가 된 거인데요. 이거는 아마도 중국도 이제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국민들한테 옷을 입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합성 섬유 산업을 빠르게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도 중국 입장에서는 본인 자국의 산업을 보호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는 많이 팔수 있는 품목인데 중국은 또 많이 겁을 내는 품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교수님. 섬유와 플라스틱, 고무 등 이른바 풀뿌리 산업은 전망이 어둡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이게 이제 문제죠. 이게 그 이 원료 물질보다는 이제 그 가공이 많이 된 분야의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더 큰 산업 저 제품들입니다. 중국도 빠르게 이쪽 산업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망이 나쁘다고 하는 거거든요. 서로 경쟁이 치열하게 되고 서로 그 자국의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그 미리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도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왔기 때문에 서로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우리 입장에서는 불리한 분야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FTA에서 두 나라는 10년에서 20년씩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문을 열기로 했는데요. 문을 여는 시점에 따라서 판도가 조금씩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가요? 당연히 그렇죠. 지금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이게 네. 뭐 10년,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단계적으로 철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동안을 어떻게 유지할 건가에 대한 그 내용이 전혀 그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확실하게 전망을 하기는 어렵지만은 이제 그 어떤 품목이 하나가 그 관세가 철폐가 되고 무역이 자유화가 되면은 우리나라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은 상당히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품목을 두고 양국이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잘못하면은 이 지금 우리 그 동북아시아의 이 석유 시장이 그런 형편인데 서로 이 공급 과잉이 네. 될 상황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걱정이 되는 게 이 석유화학 산업의 출발이 정유 산업이거든요. 그 원유를 들여와서 휘발유하고 경유하고 나프타와 같은 그 원료 물질을 생산하는 부분이 그 출발인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그 흔들리고 있고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한중 FTA에서의 그 전망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그 정말 기반이 되는 정유 산업을 확실하게 키우기 위한 또는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그 휘발유 지난 몇 년 동안 휘발유하고 경유값 소위 기름값에 대한 그 사회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네. 정부가 과도한 규제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요번에 그 단통법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그 실감을 체감을 했는데 네.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어떤 면에서도 지금처럼 우리 산업 규모가 복잡해지고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가 득이 되기보다는 피해를 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 이동통신 산업이 지금 그 단말기 제조 산업이 지금 그런 상황에 빠졌는데 정유 산업도 지금 그런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한중 FTA의 이 절차를 그 과정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석유화학 산업의 출발점이 되는 정유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그 본격적인 노력을 좀 시작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엮여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중 FTA 체결에 따른 화학 분야 전망에 대해 서강대 화학과 이덕환 교수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